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노채연입니다. 당신은 누구인가요?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, 어떤 존재인지. 저는 일단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? 대학생이고, 또 지금은 졸업준비생이고, 또 취업준비생이고, 이것저것 완전히 뭔가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어떤 일을 하려고 탐색 중인 사람이에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잘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잘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어릴 때 당신은 어떤 외적인 특징을 가졌나요? 변함없이 그대로 자랐나요?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제가 그래서 깜짝 그걸로 제 아기 때 사진이에요. 2살인가? 3살인가? 그럴 텐데 어릴 때 저는 참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어요. 사실 그래서 제가 친가 쪽에서 누남 동료, 3대 동료였거든요. 그래서 친할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손녀였고 또 저희 어머니도 공주처럼 꾸미고 그런 거 좋아해서 되게 저를 예쁘게 이렇게 드레스를 평소에도 입히고 다니셨고요. 머리가 되게 늦게 자란 편이었는데 가발 씌워 다니고 이것저것 다 씌워 다니고 최대한 엄마랑 할머니가 원하는 공주처럼 그렇게 자랐어요. 근데 이게 성장이란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. 되게 어릴 때는 뭐라 그래야지? 인형처럼 예쁘고 완벽하게 그냥 이건 제가 쓰는 말인데 왜 트로피 와이프란 말 있잖아요. 그것처럼 완벽한 트로피 도터였어요, 저는. 근데 그게 청소년기를 겪으면 모두가 그렇듯이 초등학생 때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쯔쯔쯔쯔 하얀 곡선을 그리니까 어머니는 실망을 했죠. 왜 이때만큼의 너가 되지 못하냐, 왜 그러지 못하냐, 약간 왜 그렇게 남자애처럼 다니냐 그런 말을 듣다가 대학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엄마가 원하는 모습을 찾고 싶은 거예요. 약간 이때 저를 동경했던 것 같기도 해요. 약간 이때가 제가 되기를 칭찬만 받았던 어린 시절을 좀 원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또 다시 대학교 오니까 뭐 살도 그냥 빠지더라고요. 도장 지나니까 살도 빠지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길게 기르고 그랬는 그렇게 되다가 또 지금은 조금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아, 나 하고 싶은 대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보자 꾸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의 당신은 왜 이런 새로운 모습에 나를 두려워했나요? 저는 20살 때까지 제 감각이, 외모 감각이 꽤 심했거든요. 귀걸이가 없으면 바깥에 못 나가고 심지어 뭐 새로 사야 됐어요. 화장품, 뭐 틴트가 없다. 새로 사서라도 이걸 꾸미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막 아르바이트 할 때도 화장도 안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. 제가 오늘 뭘 했는지 그러니까 20살 때 4시간 동안 준비하던 화장이라든가 바깥에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지금은 뭐 10분, 20분 걸리는 거예요.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일에 요새는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 진짜 신입생 때는 민소매를 못 입는다고 생각했거든요. 팔뚝이 굵어서 그때 제 인생에서 제일 마른 시기였는데도 근데 지금은 뭐 그냥 I don't care 그냥 입고 다녀요.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남한테 맞추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요.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.